남초 직장도 일해보고 여초 직장도 일해봤는데 남초 직장 같은 경우는 뭔가 문화가 있고 여초 직장 힘들어. 갑자기 잘 지내다가 다음에 인사 안 받아줘서 뭔가 별일 아니고 간식 사와서 한 사람 빼고 진짜 죽고 여초 진짜 힘들어. 말도 많고 자기 편 만드는 것도 많고 그런데 나도 한번 해봐서 알아. 진짜 사소한 걸로 한번 찍히면 진짜 대도하는 걸로 막 괴롭히고 그러더라. 정말 이렇게 유치하다고 싶을 정도로 한 사람만 빼고 가져주는 건 뭐야. 근데 그런 거 진짜 비일비재해. 완전 유치해. 진짜 한 사람 빼고 커피도 돌리고 그런다며. 유치해 진짜. 그게 뭐라고. 근데 그거 알지? 사람 기분을 잘하는 거야. 그리고 사소한 거 하는 기분이 엄청 더러워진다는 거 아는 거지. 그놈의 내 편. 결국 사태는 내 편이 아니면서. 그러니까 네 편 내 편 갈라봤자 의미 없거든. 진짜 내 편은 세상에 그렇게 직장에서 그렇게 한다고 내 편이 되고 그런 게 아니야. 제가 그런 거 다음 진짜 가소롭게 느껴질 것 같아. 이런데 근데 가소롭게 아니라 진짜 가소로운데 당하니까 기분 더러운 거 알아? 진짜 가소롭고 어이없고 진짜 이게 뭐한 짓인가 싶은데 자꾸 당하다 보면 빈정상하고 기분 더럽고 뭔가 내 수준도 완전 바닥된 것 같고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일하는 것 자체가 진짜 바닥이 된 것 같은 그런 정말 기분 알 수 없는 묘한 더러움을 느낀다니까. 그런 사소한 걸 왕따시키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아 진짜 초딩도 안 할 짓을 하는 이걸 내가 당하고 있는 나는 뭔가 싶고 그렇다니까 진짜. 그러면서 점점 다들 벌레처럼 보이면서 진짜 이런 미물들과 함께 있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지경에 와. 직장 그 왕따에서 너무 사소하게 당하면 진짜 이게 뭐라고. 그냥 열심히 벌어먹고 살겠다고 왔는데 이게 뭐한 짓인가 진짜. 애들도 아니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. 저도 한때 너무 잘 챙겨주는 분이 일 끝나고 전화해서 힘들지 이런 대우해주길래 좋은 분인가 했는데 나중에 제가 다른 여직원을 친해졌는데 그 외에 진짜 저를 개무시하더라고요. 알고 보니 그 여직원은 싫어서 왕따시킨 사람이었어. 그러다는데 마음에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야. 그리고 근데 그런 분들이 공과사를 잘 못 지켜. 뭐냐면 그래도 일할 땐 해야 되잖아. 근데 자기가 싫다고 막 말 안 하고. 뭔지 알아? 이거를 전달을 해야 돼. 싫어도 할 건 해야 되잖아 직장이면. 근데 그런 걸 안 해. 야 진짜 그런 거 보고 있으면은 진짜 여기가 무슨 애기들 무슨 그 정치질하러 온 데인가. 진짜 여기 초딩 정치질하는 것도 아니고 일하러 와가지고 지금 뭔 짓인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. 근데 그런 사람들 삐지는 게 되게 사소해. 제가 내 편 안 들어줘서 그러니까 내 말을 건성으로 듣는 것 같아서 뭐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 진짜. 맞아 맞아. 사인 안 해주고 막 전달사항 막 안 해주고 공과사 구별 못하고 그러는데 맞아. 기분대로 행동하고 맞아. 맞아. 사소한 걸로 시작해. 그 거창한 건 없어. 말을 하면 되잖아. 그게 뭐 기분 나빴으면.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기분 나빠 혼자 꿍했다가 막 갑자기 막 뭐 이런 저런 갑자기 뭐 대도하는 헛소문 막 퍼뜨리고 막 그러면서 갑자기 막 사탕 나만 빼고 주고 막 이런 걸로 시작해가지고 괜히 별것도 아닌 걸로 갑자기 눈 흘기면서 그것도 몰라요 막 이러면서 대도하는 소리 하고. 안 알려줬으니까 모르지. 공과사 구분 안 하고 나한테만 말 안 해주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. 내가 무슨 뭐 남의 마음 이렇게 독심술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그렇잖아. 진짜 나 그럴 때 진짜 나 너무 힘들었다니까 진짜. 남초 직장 그런 거 자체가 없어. 근데 짬처리 자기가 할 일을 자꾸 미뤄 남한테 그런 게 좀 많아. 남초는 어쩔 수 없는 왕따 여초는 걍 왕따. 남자들 너무 과격해. 남자들 너무 과격하고 무례한 경우 너무 많고. 남초 직장 특징은 뭐가 있어? 그런데 남초 직장 좀 무례해요. 그러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닐 거야. 여초 직장도 다 그런 게 아니듯이 예를 들면은 우선 어리다고 반말을 깐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짬처리하는 게 당연한 군대식 문화 같은 느낌이 좀 있지. 그런 강압적인 분위기 진짜 힘들죠. 저는 이제 남초 직장도 이래보고 여초 직장도 이래봤는데 남초 직장 같은 경우는 뭔가 군대식 문화가 있고 뭔가 계급을 중요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. 그래서 뭔가 좀 자유롭게 뭘 하려고 하면 괜히 뜬금없이 선 넘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처럼 가오도 막 심하고 제육 정식 통합 뭐 그런 거지. 그리고 괜히 중간에서 알아서 커트 쳐 그런 거 있잖아. 예를 들면 대표나 팀장은 괜찮은데 대리가 알아서 막 자기가 막 나서가지고 별것도 아닌 건데 막 자기가 이렇게 나서가지고 이렇게 뭐 자기가 뭔가 그 중간 짬으로서 뭐 해야 될 게 많은 것처럼 괜히 눈치 없이 그런 경우도 있고. 직장 얘기 재밌긴 해. 당할 때만 빡쳐서 그렇지. 그런데 당할 때 진짜 피말리지. 진짜 죽여버리고 싶고 진짜. 아우 진짜 이걸 그냥 내가 진짜 이 돈 때문에 내가 다니지. 내가 진짜 돈만 많아. 내가 로또만 돼봐라. 내가 당장 사직서 쓴다. 이러지. 근데 그 와중에 또 좋은 분들도 있으니까 버티는 것도 있고.